오늘은 빙글빙글 착시 회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1m 정도 멀리서 보면 착시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착시 현상은 특정한 사물의 크기, 방향, 각도, 길이 등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. 제압 범퍼 첫 번째로 본체 바닥면에 영상처럼 짧은 파이프를 작은 나사로 조립해 줍니다. 두 번째로 같은 방법으로 영상처럼 앞면 부품에 짧은 파이프를 연결해 줍니다. 세 번째로 뒷면에는 긴 파이프를 연결해 조립해 줍니다. 나무 모서리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. 네 번째로 영상처럼 파이프는 바깥쪽을 향하게 조립해 줍니다. 다섯 번째로 바닥판과 조립해 줍니다. 여섯 번째로 나무 부품을 조립합니다. 나사로 고정해 줍니다. 7번째로 모터를 영상처럼 본체에 나사를 이용해 조립해줍니다. 8번째로 구멍이 3개 난 회오리판을 영상처럼 조립해줍니다. 9번째로 고정 부품을 영상처럼 조립해줍니다. 10번째로 앞면 회오리판을 뒷면과 반대로 놓아줍니다. 큰 나사를 이용해 조립해줍니다. 11번째로 받친 스펀지를 바닥면에 영상처럼 붙여줍니다. 12번째로 건전지 케이스를 붙여주면 완성입니다. AAM 건전지 2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빙글빙글 착시 회전판이 완성되었습니다.